몇몇 식물의 스피시즈 종들은 want A to B는 A가 B 하는 것을 원하다. 그들의 씨앗들이 be taken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멀리 be take. take는 가지고 가다인데 수동이니까 가져가지다. 옮겨지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eedling은 묘목. 묘목이 each other는 서로서로. 그들이 뜻하는 거는 묘목. 묘목이 성장하면서 서로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씨앗이 가능한 한 멀리 가져가지기를 원한다. 몇몇 식물 종들은 그들이 germinate, 발아하다, 새싹이 나다. 새싹이 날 준비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종들은 그들의 씨앗을 만든다. 엔텐싱은 매력적인. 가능한 한 매력적으로 만든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커버는 덥다. 그것들을 멋지고 달콤하고 플래시는 과육이 있는 코팅인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코팅 수식하고 encourage A to B는 A가 B하도록 격려하다. herbivore는 초식 동물. 초식 동물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나이스 예쁘고 달콤하고 과육이 있는 코팅으로 그것을 덮는 것에 의해서 가능한 한그 씨앗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식물 종들은 달콤한 과육은 제공한다. 초식 동물에게 에너지를 제공한다. In exchange for는 모모와 교환으로. 씨앗을 갖다가 그들의 것, 내장 속에 씨앗을 운반해 주는 것에 대한 교환으로 초식 동물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줄수 있다. 달콤한 과육은 하루나 그 나중에 그 씨앗들은 배설된다. Some distance away. 좀더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발화할 수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배설이 될수 있다. 동물의 장 속에 가서. 사실상 씨앗이야. 몇몇 종의 씨앗은 전혀 발화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에 패스스루 통과하던데 낫이니까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초식 동물의 장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발화하지 못한다. 위 속에 있는 엑시드. 산은 준비를 도와준다.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준비를 도와주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 보면은 몇몇 식물 종들은 그들의 씨앗이 가능한 한 멀리 가져가주기를 원한다. 묘목이 성장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화할 준비가 되지. 이러한 스피시즈 종들은 그들의 씨앗을 가능한 한 매력적으로 만든다. 씨앗을 덮는데 예쁘고 달콤하고 과육이 있는 초식 동물이 먹기를 원하는 그런 껍질. 로 해서 그 씨앗들을 덮는다. 달콤한 과육은 초식 동물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줄수 있다. 내장 속에 씨앗을 운반해 주는 거에 대한 교환으로. 하루나 그 나중에 그 씨앗들은 그들이 지금 발화할 수 있는 곳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설될 수 있다. 사실상 몇몇 종의 그 씨앗들은 전혀 발화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들이 그 씨앗들이 초식 동물의 내장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처음에 위 속에 있는 그 산성은 발화할 수 있는 씨앗을 준비시킨다. 발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초식 동물이 식물의 반응에 디펜스 방어에 적응하는가? 식물 방어가 아니라 씨앗이 동물을 통해서 새싹을 이렇게 낳게 한다. 이 얘기니까 답은 5번. 식물의 생존이야. 동물을 사용한다. 씨앗을 퍼뜨리는 것으로서. 이건 영향이야. 상호작용의 영향인데, 식물과 동물의 상호작용 영향. 아예 안 들어갔고, 동물과 식물이야. 어떤 것이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자연에. 씨앗을 갖다 퍼뜨리는 거죠. 동물이. 무슨 역할을 식물은 할까요? 생태계에서. 생태계에서 식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그 씨앗을 갖다가 동물을 통해서 퍼뜨리는 거니까, 식물의 그 생존이야. 동물을 사용한다. 씨앗 퍼뜨리는 것으로부터 해서 답은 5번.